너는 나의 봄에서는 주영도, 김동욱, 가채준, 윤박과 똑같이 생긴 얀 체이스와 조우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채준이 죽은 건물에서 주영도와 얀 체이스는 만나게 되고 주영도는 얀 체이스에게 최정민을 아느냐고 묻는다. 이한 체이스는 그 말을 듣고서 피식 웃더니 대답할 의무는 없다고 말한 후 사라져버린다. 주영도는 집 밖으로 나서는 강다정, 서현진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고서 그녀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 주영도는 이한 체이스가 그렇게 채준과 똑같이 생길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강다정은 피식 웃을 뿐이었다. 주영도는 강다정이 출근하기 직전에 라면 먹을래요? 라고 묻지만 강다정은 그런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요. 이래서 끼용도 하는구나 라고 말한다. 주영도는 무슨 말인가 생각하다가 이내 깨닫곤 허탈한 표정을 짓는다. 강다정은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만나게 된다. 에이드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려 하면 밖으로 무언가를 집어던져 사람이 질색을 하도록 만들었다. 강다정은 그를 천막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된다. 강다정은 그 그림을 주영도에게 보내 조언을 부탁한다. 주영도는 갑작스레 걸려온 영상통화에 당황하지만 이내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 그녀에게 진단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주영도는 그 아이가 엄마를 미워하고 있으며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준다. 강다정은 아이에게 끊임없이 아이의 처지와 비슷한 내용의 동화책을 읽어주어 아이를 천막 밖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한다. 이한 체이스는 본인 발로 경찰서에 찾아온다. 이한 체이스는 자신과 채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왔다고 말한다. 주영도는 경찰서 앞에서 그와 마주쳤고 이한은 그가 이 사건에 필요 이상의 관심을 쏟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주영도는 현장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한은 사건에 관심이 생겼다. 내가 한국에 없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 라고 말한다. 안가영은 아이돌 남자친구에게 정식으로 고백을 받는다. 패트릭, 박상남, 은 안가영에게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했고 안가영은 당황하며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 패트릭은 소속사에도 안가영과 교제 중이라고 말한다. 패트릭의 상사는 네 팬들 다 떠나. 내가 이러면 나도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한다. 주영도는 매주 게스트로 참여하고 있는 라디오에서 강다정을 생각나게 하는 노래를 신청한다. 주영도의 방송국 친구는 부스 바깥에서 이 노래를 강릉에 같이 간 다정한 여인에게 바칩니다. 라고 멘트를 써서 보낸다. 주영도는 자신의 의도와 다른 식으로 곡해되어 나간 멘트를 듣고서 그 친구를 찾아가 죽이겠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강릉에 있는 강다정의 어머니에게 오징어를 선물받은 주영도는 북미란 오영경을 위해서 오토바이 헬멧을 선물하기로 한다. 강다정은 그런 그를 거리에서 마주치고 라디오 들었다고 이야기한다. 주영도는 그녀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강다정은 웃으며 좋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편의점 바깥에 플라스틱 식탁을 펴놓고 라면을 먹는다. 각자 학창 시절과 고향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주영도와 강다정은 점점 더 가까워진다. 그들은 늦은 봄눈을 맞으며 옥상에서 시간을 보낸다. TVN 드라마 너는 나의 봄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된다. 정선영 리포터의 탑스타 뉴스.co.kr